전국에 계신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정기 연세대 고려대 친선경기대회 연고전 고연전 개막을 알리는 첫 번째 종목인 야구경기를 이곳 잠실야구장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도와드릴 캐스터 이홍석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백승훈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사학의 양대 산맥인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정기전 대회가 벌써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고려대 측에서 주최하면서 상대방 학교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앞에 명명하여 정식 명칭이 2016 연고전입니다. 올해는 9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 치러지고요. 야구를 시작으로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까지 총 5개 종목으로 두 학교 간 자존심을 건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화면에 연세대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에 강명준, 2루, 2번에 김명재, 우익수비, 3번에 정진수, 4번에 조석환, 5번에 김찬희, 6번 김종선, 7번 김주한, 8번 박병호, 9번 김창용, 그리고 선발 투수의 1학년 투수죠. 성재현 투수. 자, 고려대의 라인업 소개드립니다. 1번에 김병석, 2번에 조유성, 3번에 천재환, 4번에 손상민, 5번에 김규남, 6번에 김원욱, 7번에 김기담, 8번에 최수연, 9번에 김아민, 그리고 선발 투수의 임양섭 투수. 주자가 나갔을 때 3초 이상을 갖고 있는 제 3구 쳤습니다. 2루 정면 유격수 토스, 1루에서 아웃 처리됩니다. 병살타로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고려대학교 1회 초 공격을 마무리했습니다. 임양섭 선수 굉장히 좋은 타구였죠. 저희는 지금까지 1회 초 공격 지켜봤고요. 연세대학교 수비 1회 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1회 초 1회 말 첫 타자부터 풀카운트 승부입니다. 축구 건드린 공 유격수 정면,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아웃시킵니다. 자, 내야 땅볼을 유도해서 깔끔히 처리해내는 성지현 투수입니다. 절대 칠 수가 없습니다. 어깨가 열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2&2에서 자, 7구 주자 뛰었고요. 헛스윙 삼진 됐고 주자는 삼진, 그리고 타자 1루에 있던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도루 성공. 2&2에서 제5구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빠트립니다. 이 사이는 우익수까지 굴러가고요.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에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취 득점에 성공하는 연세대학교. 아,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평범한 수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자, 경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범한 1루 땅볼이거든요. 맞습니다. 변화구를 땡겼어요. 자, 지금 흔히나 말하는 알을 깠다고 하는데 송상민 선수가 저런 부분에서는 좀 힘이 빠지겠지만 네. 저것 또한 멘탈에서 이겨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잘 던져서 수비들이 잘 잡아줄 때도 있고 또 에러할 때도 있지만 그거를 잘 멘탈로 이겨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3구 1호 침공. 야, 좌익수 키를 넘겼습니다. 자, 장타 코스 1루 주자는 1루 돌아 3루를 돌고 있습니다. 홈까지 들어갑니다. 홈까지 서서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2대0. 김양섭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4번 타자인 조석환 선수도 3진 잡아냈고요. 네. 지금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또 투스트라이크를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자, 지금 양재만 주심 손이 올라갈 듯 했죠. 예. 아, 근데 참 판단하기 어려운 코스의 공이었습니다. 그렇죠. 초에는 야구장에 오면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은 뭐 제자도 있고 지금 주심님 보는 선수도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아, 그렇군요. 1루에 네. 있는 김원재 선수도 동창인데 지금 심판을 보고 있네요. 자, 높은 볼인데요. 타격이 됐고요. 자, 파울라인 안으로 들어오나요? 안으로 들어오나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페어 선언. 자, 2루에 있던 주자는 홈으로 들어왔고요. 다자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코스가 좋습니다. 자, 장타 코스 좌익수 쫓아갑니다. 주자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기담 2루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추격 득점에 성공하는 추격 득점에 승격 추격 득점이 나오는 고려대학교입니다. 3대2로 쫓아갑니다. 김기담 선수가 제가 하는 해설을 들었나요? 과감하게 몸쪽에 오는 친구를 김기담 선수가 가장 자신있게 오는 공이 몸쪽 공인데 네. 공을 정확하게 받아치면서 2타점 정시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난리 났습니다.
자, 오히려 원바운드 선구가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번엔 2&1에서 자, 높은 볼 건드렸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요. 우익수가 낙구 지점 이미 폭착하고 기다렸습니다. 4번 타자 조석환 이렇게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납니다. 연세대학교 6회 7회 초 공격이죠. 1루에 진출했으나 추가 안타 또는 볼넷 나오지 못하면서 마무리됩니다. 1루지자 내보내는 상황이 있어도 지금 연합으로 카운트를 잡아내죠. 쉽게 승부하지 않는 연세대학교 배터리입니다.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천재환 선수가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다시 변하고 잡아당겼습니다. 코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좌중간을 완벽하게 갈랐습니다. 이 공은 중결수가 이제 잡았습니다. 주자는 모두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루타 역전 타점을 신고하는 3번 타자 천재환입니다. 4구입니다. 아, 지금 손을 털고 있는데 그게 정말 팔꿈치가 저렇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공이 절대 가지가 않아요. 공을 채는 순간에 팔꿈치의 근육이 올라오면은 던지는 상태에서도 원하는 공에 공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3볼 1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정진수 그리고 투수는 이지원 선수가 맞대결. 몸쪽 공 좋은 공 던졌습니다. 자, 이제 전광판에 모든 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자, 풀카운트죠. 네, 2아웃 3-2 풀카운트. 지금 주자들은 너무 빨리 스타트 할 필요가 없고요. 네, 공을 던지고 난 후에 스타트를 해야죠. 자, 장타 한 방이며 역전까지 봅니다. 자동 스타트이기 때문이죠. 자, 3-2 스타트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우익수 정면으로 가면서 전기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잘 맞은 타구였는데요. 코스가 우익수 정면으로 가면서 김원우 선수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잡아냅니다. 이지원 선수 부상이 있었지만 경기를 본인 손으로 끝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의 경기 4-3으로 마무리 짓습니다.